만나면 좋은 친구 MBC. 됐다. 오비. 아. 무슨 세월에 갑니까?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저 틀고 나오세요. 여덟 사 이상은 없는데. 아. 진짜 저 봄 너무 사랑하잖아요. 봄에는 무조건 밖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어? 보이세요? 어머, 공원이지 뭐. 공원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감이 안 오네. 오늘 취미는 네. 공원에서 하는 취미예요. 공원에서 하는 취미요? 아니 오늘 제가 예. 공원에서 뭔가 골프를 친다고 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짠 장갑까지 준비해서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골프는 네. 좀 친숙한데 파크 골프는 제가 좀 생소해서 예. 네, 알려주세요. 골프의 그 10분의 1을 축소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좁은 공원에서 골프 대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파크 골프입니다. 요새 아주 대세입니다. 제가 사실 참 몸친데요, 선생님. 네. 그런 저도 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 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파크 골프는 골프하고 똑같이 그립 잡는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60%를 차지합니다. 파크 골프 그립 잡는 요령은 오버래핑, 베이스 그립, 인터로킹 그립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엄지를 살짝 감싸세요. 감싸시고 히프를 갖다가 뒤로다가 쭉 빼시고 딱 놓으세요. 예. 이렇게. 이쪽이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놓으시면은 요게 어드레스 기본 자세입니다. 어드레스. 이걸 어드레스라고 하는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골프처럼 이것도 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 파크 골프는 시계를 연상을 시키면 됩니다. 내 머리가 12시, 바닥이 6시로다가 해서 보통 티샷, 파크 골프는 멀리 내보내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9시에서 3시까지만 하면 거의 완벽한 스윙이 됩니다. 그럼 지금 네. 해볼게요. 9시. 예. 9시. 9시면 여기, 예, 여기. 여기서 9시. 여기가 6시니까 여기가 6시예요? 9시. 예, 9시. 여기. 근데 제 기준에 여기가 6시면 9시는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반대로다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2시로다가 3시? 예, 예, 3시에서, 그럼 3시에서, 3시에서 9시까지. 9시. 예, 예, 그런 그쵸? 식으로. 예, 9시나 3시나 3시나 9시나. 공을 한번 저희가 굴려볼까요? 예, 예. 네. 굴려보죠. 예. 오, 여기 공도 예. 보면은 그 골프 공이랑 달라요. 아, 좀 그렇죠. 크고 네네. 묵직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파크는 공 하나에 채 하나로다가 치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그래서 티샷부터 퍼팅까지 네. 이 공 하나로다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네. 저 구멍에다가 네. 넣으시면 네. 되는 건가요? 네, 홀에다가 넣어요. 아, 홀에다가. 예. 홀에다가 한 7시까지만 들어서 살짝 개념으로다가 치면 거의 예,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카메라 원래, 밖이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파3이기 때문에 세 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 룰입니다. 홀에다 네. 나면은 네. 저녁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녁을 사야 돼요. 예예. 예. 그래서 입을 안 넣는 겁니다. 계획을 좀 갖고 계시는군요. 세 번에만 넣으면 됩니다. 한번 쳐보시죠. 어드레스
백스윙을 한 여기까지 가봐요. 예예 8시까지만 해주세요. 예, 8시 예, 8시. 예예 예, 해서 8시에서 4시. 예, 아 굿샷. 굿샷. 아. 유혜정 2타입니다. 예. 아 네. 우와! 아니 왜 그렇게 멀리 치십니까? 아 제가 너무 힘을 줬나요? 아 예예. 예. 다음부터는 그럼... 여기 오실 때 고기 네.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기 죽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먹고. 힘이 주셔갖고. 아 굿샷. 예. 아 굿샷. 오 조금 셌다. 네. 아 힘 조절이 어렵네요 이게. 네. 굿샷. 아! 와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안타깝네요. 파3에서 네. 더블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타 이상은 그냥 공을 짚고 나오셔야 됩니다. 전 성공하지 네. 않은 예, 건가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침 아, 여기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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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두 명. 오, 바로 보여줬어요. 아, 바로 이제 예.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첫 순서는 가위바위보를 정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예. 가위바위보. 어, 제가 아, 졌어요. 맨 나중에 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여기 아. 핸디캡 1번입니다. 여기 저 좌측에 벙커가 있고 파퍼 네 번에 들고 메다가 70m입니다. 아. 예. 아, 굿샷. 오. 아, 굿샷. 너무 아, 잘 쳤다. 예. 와. 아. 생각보다 세게 쳐야 아. 되는구나. 힘 빼시고. 예, 힘 빼시고. 예. 잠시만. 어, 갑자기 나 빼시고. 욕심 생겨. 백스윙을 약간 크게 여기는 볼 끝까지 보시고 빵 빵 아하 아 미약하다 미약해 아, 미약하다 굿샷 조금 거리가 머니까 좀 뒤로 좀 아 그래요? 백스윙을 좀 크게 굿샷 아 잘했어 코 뺐다 오비 아 투벌타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6타 7타 아. 때 치는 겁니다 7타 그러면 또 저기 플러스 됐겠구나 그렇죠 예. 7타 그렇지. 저 8타 더블. 어느 세월에 갑니까? 예, 네. 이제 들고 나오셔야 돼요. 예,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들고 나오세요. 8타 이상은 아, 없는 거예요. 아, 네. 4타까지 8타 되니까. 아, 그 여기 한번 돌고 타고 있는 건가 봐요. 뭔 줄 알아요? 아, 모르겠어. 아, 땅을 치라. 오. 아, 너무 셌다. 오비 됐다. 6인데. 어, 커, 커. 이거 아니, 막았어. 8타. 양파는 들어야 돼, 그냥. 양파. 또 양파. 아니, 들으세요. 뭐 이렇게 양파를 하냐고. 아니, 양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네, 너무 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분?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운동이 저 잔디를 많이 걸으니까 야외에 나오니까 뭐 공기도 좋고 또 이제 이것도 꼭 뭐 이렇게 제가 뭐 경기보다도 네. 이제 운동하는 느낌으로 해서 너무 네.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실제로 네. 좀 건강해지신 느낌이 있으세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잔디까지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저는 파크 골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무려 3대가 같이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파크 골프 쳐보세요. 가슴 깊이 파고드는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여기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유찬이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피아니스트 잘 쳐요. 피아노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지금 유찬이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학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는 한 어머니가 보입니다. 유찬이가 아직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만약에 이제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찬이가 좀 힘들어해요. 유찬! 아들이 방송국 카메라를 보고 낯설어하지 말아야 할 텐데요. 오늘 잘 지냈어? 잘 지냈어요.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유찬이에요? 유찬이에요. 신기하지? 카메라 보더니 웃었어. 왜 이렇게 차렷한 생각했어? 원래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해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얻은 더없이 소중한 아들. 햇님이라는 태명처럼 밝은 미소가 넘치는 아들은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정신지체라는 진단을 내려준 거예요. 슬프다는 감정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너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밤새 울었었어요. 지금은 유찬이를 보면서 막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든가 슬프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자랑스럽고 멋지고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예요. 방과 후 유찬이 모자가 찾아간 곳은 음악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피아노 레슨을 받는 유찬이의 네. 일과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 자세 예쁘게 하고 옳지. 처음부터 한번 해보자. 유찬이 허리 바르게. 비장애인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 굳이 특별 대우나 차별화 없이 정석대로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유찬이는 다른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항상 성실하게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본능적으로 음악을 듣고 연주하던 습관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독보력도 차근차근 단련해 나가고 있죠. 아까 그렇게 짧게 달렸네? 아까 그렇게 게임 버전 나왔어요. 치는 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어요? 이건 터키 엔진곡 모차르트 피아노 잘 쳐요. 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노래 30곡이 들어있는 책을 이제 불러줬어요. 30곡씩. 그러다가 집에 장난감 피아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한 손으로 할 줄 모르니까 해줬어요. 그러고 났는데 며칠 있다가 지가 그냥 그걸 치더라고요. 사랑받기 4살 무렵 간신히 한 음절씩 말을 하기 시작하던 아이는 놀랍게도 엄마가 불러주는 노래를 그대로 연주했습니다. 말이 느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유찬이는 피아노라는 자신만의 특별한 언어로 이미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아노 잘 좋아요. 피아노 좋아해요? 네. 엄마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피아노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유찬이는 다양한 무대 위에서 마음껏 자신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유찬이의 연주에 갈채를 보냈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원하는 만큼을 충분히 다 표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기의 감정을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모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복지관에 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유찬이는 종종 반주자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장애 학생들과 장애 부모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합창단을 만들면서 아이들의 장애 인식 개선도 시키고 아이들의 음악적인 재능도 개발하는 그런 음악 치료 수업을 병행하는 그런 합창단입니다.
생기발랄 합창단의 김영미 지휘자는 유찬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생기발랄 합창단과 호흡을 맞추며 합창 공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하는 단원들이 있으니 왠지 더욱 어깨가 들썩이는 것 같죠? 아이들이 이제 좀 더디지만은 그래도 활동하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게 많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런 활동하면서 자기가 해내고 나서 이제 많이 뿌듯해하는 게 느껴지고 자신감도 좀 더 생기는 것 같고 노래도 점점 길게 부를 수 있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저는 좋습니다. 네. 음악이란 정말 훌륭한 소통 방법인 것 같네요. 바쁜 일과를 마치고 드디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유찬아. 네. 엄마가 피아노 연주 듣고 싶은데 한 곡 해줄 수 있어? 네. 레이크 루이스 듣고 싶어. 그거 해줄 수 있어? 네. 부탁해요. 네. 네. 엄마의 신청곡이라서일까요? 건반 하나하나 누르는 아들의 손길엔 마음이 따뜻해지는 온기가 담뿍 담긴 듯 합니다. 지금 엄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 들었어요. 그냥 유찬이가 있으면 그 주변이 밝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진짜 햇님 같은 유찬이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유찬이는 피아노 어른 돼서도 계속 칠 거예요? 피아노 칠 거예요. 네, 계속 피아노 치고 싶어요. 자폐성 장애라는 겉모습을 걷어내고 보면 모두 똑같습니다. 진솔한 감정과 뜨거운 열정, 반짝이는 꿈. 이제 여러분도 피아노 선율에 담긴 유찬이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대한민국을 지키는 해병대만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포항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이지혜 리포터 1일 해병대원으로 변신했습니다. 필승! 해병대 체험병 이지혜 2024년 4월부로 1일 해병으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150만 해병인의 고향이자 해병대의 고장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24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민관군이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축제.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실까요? 제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지 제 의상만 보셔도 한 번에 뭔가 짐작이 가지 않으시는가요? 바로 해병대 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는 해병대 그 중에서도 제1사단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평소에는 민간인 출입이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축제 기간을 맞이해서 누구나 드나들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이 안에서 정말 짜릿하고 재미난 다채로운 체험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하거든요. 그 해병대 문화축제 속으로 저도 한번 즐겨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필승! 해병대 문화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해병대 1사단 부대 개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필승! 필승! 나 잘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
해병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 특히 올해는 특설 무대를 해병대 1사단에 설치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필승! 이렇게 한 거 맞나?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를 올해도 어김없이 열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해병대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물론 설레는데 이 해병대 문화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병대 문화축제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해병대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 해병대 문화축제, 다른 축제들과 좀 다른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합니다. 상륙작전에는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KAV라는 장비를 활용하는데 그 상륙돌격장갑차를 바로 이 현장에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륙돌격장갑차는 육지와 바다에서 모두 운용 가능한 수륙 양용인데요. 육상에서는 시속 73km, 수상에서는 시속 13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쉽게 찾아오지 않는 기회, 상륙돌격장갑차 체험. 이지의 1일 해병대원도 한번 탑승해보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응, 오케이. 이지의 해병대원, 돌격 앞으로! 라고 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촬영은 여기까지.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 대신 이지의 1일 해병대원의 생생한 체험담으로 대신합니다. 완전 실감 났어요. 사실 이 내부를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 안에서 직접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뭔가 우두두두두두 뭔가 지금 제 안에 뭔가 진짜 해병이 될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가득가득 채워진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다음 해병대 체험은 바로 래펠 체험. 11m 높이에서 로프를 이용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신속히 내려오는 기술로 난이도 최상을 자랑하는데요. 과연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한 이 래펠 체험을 이지의 1일 해병대원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오 대박. 이제 타러 가고 있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 아니. 용기, 용기 만점.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근데, 생각해. 가까이서 보니까 좀 높네. 가까이서 보니까 좀 생각보다 높은 것 같아. 지상에서 볼 때는 자신만만했던 이지혜 리포터. 점점 실전으로 다가오자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해병대 화이팅! 자, 이지혜 태원병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는데.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요! 야! 저 이 정도면은 해병이 될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토끼 작은데요? 안 했잖아요. 목소리 작은데요? 아 성공입니다! 필승!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가장 핫한 현장이라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해병대의 진짜 사나이를 찾아라! 바로 핫가이 선발대회 현장입니다. 남자친구 따라서 해병대 문화축제 가자라는 말을 듣고 마지못해 따라온 여자친구도 아마 이곳을 보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여기는 아주 뜨거운 핫가이 선발대회를 기다리고 있는 핫가이들이 대기하는 장소거든요. 벌써부터 막 분위기가 후끈후끈한데요. 여심 제대로 저격하는 핫가이 선발대회 놓칠 수 없죠? 저도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보디빌더 못지않은 이들은 다름 아닌 해병대.
축제 기간에 열린 핫가이 선발대회에서는 평소 훈련과 운동으로 다져진 멋진 몸매의 해병대원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구릿빛 피부와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해병대원들 사이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 개구진 표정에 절로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뭐 다른 건 몰라도 자신감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겠네요. 그렇게 모든 대회가 끝나고 체급별 시상이 이어졌는데요. 멋진 해병의 또 다른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필승! 와, 정말 멋지세요.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높은 체급에서 가장 높은 상을 받으신 거잖아요. 소감이 어떠세요? 몸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몸 만들어서 체력적으로도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서 국가 방위를 수호할 수 있는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필승! 필승! 포항 해병의 거리에서도 축제를 맞아 해병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되는데요. 해병의 고향,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문화축제. 다들 어떻게 즐기셨을까요? 너무 날씨도 좋고요. 안에 평소에 보지 못하는 많은 차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진귀한 체험이었어요. 여자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소중한 경험한 것 같아서 해병대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문화축제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 아시죠? 우리 더욱더 늠름해진 모습으로 내년 포항 해병대 문화축제에서 꼭 다시 만나요. 벌써 코앞에 둔 어린이날, 미래사회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 맑고 바르게 슬기롭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평생 추억이 될 특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주목 주목해주세요. 내일 모레가 바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여운 친구들을 모셔봤습니다. 귀염둥이들 나와주세요. 누구세요? 저는 신예림이라 이 친구는 신예준이에요. 아 좋아요. 그러면 우리 예림 예준은 어린이날에 뭐 가정하고 싶어요? 저는 계속 뛰어놀고 싶어요. 뛰어놀고? 저도요. 저도요. 31살인 저도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귀 말하지 않고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꿀잠 잘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파이팅. 얘들아 갈까? 가자. 어린이들과 함께 찾아간 첫 번째 장소는 국립부산과학관인데요. 전시도 체험거리도 정말 많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 미션이 어린이날에 요 어린이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미션인데 이 친구들이 10살, 5살이에요. 좀 놀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5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탈 것을 주제로 한 재미나게 온몸으로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새싹놀이관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을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저 뒤쪽에 있는 어린이 과학관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싹 어린이 과학관 이렇게 한번 가볼까? 네. 오케이. 가시죠. 놀러가자. 먼저 우리 5살 귀염둥이 예준이와 함께 새싹 놀이관으로 향했는데요. 13개월 이후부터 6살 이하 유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린 친구들 눈높이에 딱 맞는 시설이 가득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부모님과 즐기니까 더 재밌죠? 놀러오게 되신 거예요? 아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애들이랑 놀 데 없나 찾다가 과학관이랑 알게 돼서 예약해서 처음 왔습니다. 아 아니 직접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놀 것도 많고 네 저렴한 가격에 애들이랑 놀 수 있어서 좋네요. 아 진짜요? 네. 진짜 몸으로 놀 수 있는 체험거리가 많아서 더욱더 좋아하고 이 놀이들로 과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도 좋더라고요. 자, 다 됐습니다 손님. 이제 가시면 됩니다. 운전 시작해주세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항해사도 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이게 확실히 놀이 안에서도
공부가 다 있어요. 배에서 물건이나 사람이 드나들기 위한 통로인 해치예요. 이걸 해치라고 하는 거면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예준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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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쉽죠? 예준아,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았지? 어? 이게 뭐예요? 1층 중앙홀에 떡하니 자리 잡은 대형 미끄럼틀. 이거 탈 수 있더라고요. 대신에 키가 110c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꽤나 높아도 어린 친구들 잘 타던데요. 괜히 좀 떨리네. 아, 우리 재밌게 타고 오자. 네. 아, 설렌다. 저보다 예림이가 먼저 씩씩하게 출발했습니다. 가는 동안 눈이 번쩍 뜰 만큼 시원한 속도에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씩씩하게 잘 타고 마지막에 인증샷은 필수.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 처음에 약간 아찔했는데 와, 막상 타보니까 와,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두 번째 장소는 10살 예림이와 함께 어린이 과학관으로 향했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과학을 온몸으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진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몇 살이세요? 저 10살이요. 야, 10살의 입에서 진짜 운동이 나왔습니다. 야, 진짜 확실히 과학과는 다르다. 좀 어렵네. 아니, 여기서 놀아보니까 좀 어때요? 체험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고 과학 같은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왠지 좋은 것 같아요. 10살들은 어린이날에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놀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 또 우리 여기 와요 라고 메시지 한번 보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린이날 내년 어린이날 여기 또 와요! 자, 그런데 즐거운 곳은 이뿐만이 아니죠. 예림아, 이 시민공원 오면은 뭐 체험 같은 거 할 수 있다고 하거든? 할래?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오늘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요,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정원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직접 체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주말마다 생태 체험, 정원 체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본인 이름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도 그려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꼽을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먼저 이름표부터 만들 건데요. 우리 또 초딩 때는 이렇게 줄 지어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초딩 감상. 공원에도 또 어떤 꽃들이 있는지 어떤 식물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따사로운 날에 부모님과 나와서 정원 체험이라니. 우리 아이들도 꽃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예쁘죠. 자연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이 시간. 이게 오늘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에만 있으면 맨날 유튜브나 보고 뭐 그런 것만 하는데 뭐 오랜만에 같이 바깥에 나오니까 핸드폰도 안 갖고 나왔거든요. 와, 진짜요? 네, 네. 뭐 핸드폰도 안 찾고 또 뭐 잘 관찰도 하고 네, 뭐 또 꽃이나 이런 것도 자세히 보면서 또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네.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학교, 학원 다닌다고 고생한 우리 아이들 자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즐기는데요.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배우는 우리의 자연. 사실 이게 가장 좋은 공부 아닐까요? 아니,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시민공원에 좀 어릴 때부터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가다가 뭐 이거 나무 뭐야 물어봤을 때 이름 정도만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몰랐던 거 알게 되고 아이들도 다음번에 시민공원에 왔을 때 좀 다가오는 게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 시민공원 투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뽀로로 도서관이 남았는데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유아부터 다 입장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다양한 책 보며 즐기기 좋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책이 많고 우리 부모님도 한타임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아니, 이곳이 좀 왜 마음에 드셨어요? 다양한 책들도 있지만은 그 어린이 이제 보러 도서관 내에는 영화 상영을 그 시간 대별로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 이제 애들이 좋아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이거죠. 어린이 도서관 상영관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상들을 상영해 주기 때문에 집중력은 뭐 말할 게 없고요. 부모님도 아이도 모두가 한숨 돌리며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네.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 이 두 장소를 가면서 진짜 아주 신나게 놀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진이 너는 신났어요? 드레이팅팅. 다음에 우리 또 놀러 갈까요? 네. 오케이. 그러면 오늘 꿀잠 자는 것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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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저 잘했죠? 네, 여러분도 어린이날 행복하게 보내세요. 1, 2, 3, 4.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이곳. 아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전북에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건축 환경을 만들고 건축 환경은 인간을 만든다. 주황성당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할 아름다움의 가치, 그 보물을 찾아봅니다. 전주 도심의 중심, 오가는 차도 사람도 많은 이곳에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함께 해온 붉은색 벽돌의 한 건물이 있습니다. 높은 종탑이 보이는 저곳은 전주 중앙성당입니다. 전주에는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전동성당을 제1로 치고 있죠. 그러나 전주에도 중앙성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전동성당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성당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드린 미사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한데요. 지금도 이곳은 사람들 마음의 안식처이며 위안이 되는 신앙의 장소죠. 중앙성당은 1947년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77년 세월을 도시민과 함께 보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중앙성당은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가치평가를 받는 문화유산이 되었는데요. 중앙성당은 어떤 성당일까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중앙주교자 성당이거든요. 전주교계에 96개의 성당이 있는데 거점 성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주교구의 주교자 성당으로 도시 중심에 위치하지만 중앙성당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에는 그동안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모여 가치를 알아보는 심포지엄을 열었죠. 재료에 대한 사용하고 이제 건축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앙성당의 역사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일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도지적 등록 문화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전라북도에 들어온 그 성당 건축이 고전 건축이 이제 주류를 이룬 반면에 현대 건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근대 건축이라는 점입니다. 지역에 있는 초기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된 가장 큰 성당 중에 하나였다. 건립 당시 서울 명동 성당 다음으로 컸던 전주 중앙성당. 한국 전쟁 후 대한민국 근대 건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데요.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성당을 보기 위해 전국 많은 이들이 찾아왔답니다. 중앙성당은 전동성당과 달리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입니다. 창문을 보시면 위에 있는 아치가 끝부분이 뾰족하게 올라가 있는 형태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의 양식을 고딕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당이 지어졌던 시기에 다른 지역에 지어진 성당들의 모습들을 보면 외국 또는 이제 군의 이제 원조를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어진 성당 건축이다 보니까 또 이제 콘크리트나 시멘트 마감으로 이제 지어지는 성당들이 많이 있었고요. 외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해 봤다면 이제 성당 내부에서 건축미를 살펴볼까요? 성당 안으로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감동과 신비함을 선사하는 한 폭의 벽화가 되고 지탱하는 기둥도 없이 드넓은 천장은 하늘과도 닮았습니다. 중앙성당에 오시게 되면 전동성당과는 달리 좌우에 내부에 기둥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둥이 없는 공간을 형성한 겁니다. 무주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동성당과 다른 중앙성당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곳은 지붕과 천장 사이의 공간인데요. 쌍트러스 왕대공 공사의 정교함을 보는 순간 전문가들도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설계한 건축가의 노력이 대단하게 집약된 건축물인 거죠. 중앙성당을 지을 당시에 이곳은 하천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약한 지반이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반을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나온 공법이 바로 지반에 나무 말뚝을 박아서 건물을 짓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성당의 지하에는 현재도 무수한 나무 말뚝이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성당은 전주 시내 중심에 위치해 광장을 품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민주화 역사의 시간을 함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앙성당 하면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특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은 이 중앙성당 앞 광장이 대표적인 공간으로 활용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역사를 지켜준 의미. 과거가 이렇다면 중앙성당에서 찾는 미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건축학적 역사적 의미를 기반으로 중앙성당의 미래 비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문화 형성도 그 배경이 되죠. 사실은 중앙성당이 위치한 곳은 중앙시장에 인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당 옆 중앙시장. 건축물은 사람 사는 생활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공존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생활을 담는 그릇이 건축이란 말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건축 환경을 만들고 건축 환경은 인간을 만든다. 이 좋은 건물과 이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많은 편안함과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중앙성당이 갖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거예요. 엄청난 관광 욕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전주가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당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순례 여행. 사르트르와 산티아고의 순례길처럼 전주 순례길의 서사를 장식할 이야기가 치명자 산에서 중앙성당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K순례라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해미성지, 솔메어 해미성지를 거쳐서 전주권의 중앙성당과 또 전동성당과 우리 첫 순교자의 유해 발굴지인 바오베기, 초남이성지까지 전주권을 갔다가 순례하는 그 순례 문화가 여기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가치는 숨겨졌던 건축물. 이제는 그 의미를 다시 봐야 할 때입니다. 신은 인간을 빚고 인간은 건축물을 빚어 만든 예술. 소리 없이 자신이 품고 있던 가치를 드러내는 전북의 아름다움 전주 중앙성당.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가치. 이제 우리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